계속 갖고 얘기가 해가 마리나 리조트 이렇게 있네요.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면서부터 해수욕장 뭐 모래가 다 사라졌나 봅니다. 없어졌어요. 자전거 길 잘 해놨으면 산책로. 파도 소리가 아주 좋네요. 찰랑찰랑 힘차게 부딪히고 있습니다. 여기는 마리나 리조트 자전거 대여소 같네요. 이거 타고 뭐 쭉 막 달리면 됩니다. 자전거 도로. 아, 이거 뭐 낚시줄도 걸어놨네. 낚시하시는 곳. 배가 다 출항합니다. 엘지밴지 뭔지 몰라도. 여기는 영어로 통영 써놨네요. 한번 볼까요? 통영 써놨습니다. 보시면 좋네. 바다 보니까 막 속이 뻥 뚫립니다. 속이 뻥 뚫려. 도시에 많이 타고 오니까 좋네요. 아까 제가 올라갔던 저 바위섬, 저 바위섬. 저기가 원래 해수욕장이 있는데 모래가 다 사라졌어요. 마리나 리조트 때문에 그런가. 다 사라졌어요. 씁쓸하니. 내 추억의 장소가 하나 사라졌네.
여기서 뭐 바다 낚시해도 좋겠네. 대파이라서. 여기는 요트 계류장입니다. 마리나 리조트. 아, 돈 많은 사람도 많죠. 이 돈에 얼마짜리 합니까? 1억짜리 아닙니까? 1억, 2억, 뭐 이래할 것 같은데요. 돈 많은 사람, 이게 돈 쓰는데 이거 뭐 관리하기 그리 어렵답니다. 요트 이거야. 바닥에 어패를 붙으면 다 띠내야 되고, 페인트 칠해야 되고, 유지 보수가 그리 힘들답니다. 그래가지고 시간과 돈이 없는 사람은 요트를 사면 안 된다. 폭망한다. 다시 팔 때는 또 손해가 막심하다. 그렇습니다. 뭐 요트 수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작은 고깃배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. 파도가 센데도 운전 잘하시네요. 계속 걸어가 봅니다. 해안 산책로. 얘는 방파제입니다. 방파제. 요트 계류장하고 해안 방파제. 얘가 요트 계류장입니다.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고향, 먹고 살 길이 막막한 타지로 가 도시에서 회사 생활하고 다시 또 찾는 게 고향이네요. 다시 낙향하는 게 또 이것도 인간 본성인가 봅니다. 아, 큰 배도 지나갑니다. 여객선. 미륵산 꼭대기에 봅니다. 케이블카하고 실록이 푸럭푸럭 파닥파닥 많이 났습니다. 나무 새싹이 많이 나왔어요. 연두색입니다. 완전히 이런데 뭐 짙은색으로 변하겠죠. 실록의 계절입니다. 죽입니다. 죽여. 바다가 시원하고 속도 뻥 뚫리고 막. 근데 사실 또 바닷가도 묵고 살기는 힘들죠. 어부 생활해가지고 사람이 물때에 맞춰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물 거두고 생선 다 잡아내고 손질하고 선별하고 또 어망투망하고 극한 직업입니다. 극한 직업. 어부의 인생. 어떻게 보면 농사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. 뭐. 하루에 2시간, 3시간 자고 일하는 어부들도 많은 것 같아요. 극한 직업 이래 보면. 쪽잠 자다가 또 선장이 배를 울리면 야 기상! 건물 걷어올려라! 참, 선장들은 아무추랑 하면 거의 짜질 않는 것 같아요. 보니까 배 운전하지. 그 다음에 어디 투망할 것이 결정해야 되지. 조류도 살펴야 되지, 바람도 살펴야 되지. 참, 거의 뜬 눈으로 뭐, 세고, 그렇게 뭐, 강철, 체리,
체력입니다. 선원들은 그래도 두세 시간 쫓잠 못 자는 것 같군요. 선장은 거의 뭐 어항 항구로 복귀할 때까지 거의 뭐 잠도 안 자고 그런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만이 선장을 할 수 있습니다. 보통 사람은 선장 못합니다. 배에 있는 식구들 다 월급 따박따박 들어갈 수 있게 어백량 물고기도 많이 잡아야 되잖아요. 그에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날 겁니다. 아, 이건 마리나 리조트 저 통영음악당 요트 계류장이 있습니다. 저 멀리 미륵산이 있고요. 통영에서 먹고 살 길은 배를 타든가 아무 저 원룸 모텔촌 그 뭐야 청소라든가 아니 조선소도 작은 거 있죠. 여기도 뭐 거의 폐업 수준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. 철거를 많이 했어요. 조선소 다니거나 별로 뭐 할 게 없어요. 통영에서 일자리가 그렇게 대도심으로 많은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여기 또 불가능 있죠. 곽신장 거기서 들어가고 불가능한다고 뭐 하루 종일 가면 뭐 손가락이 막 마비가 와가지고 손이 손가락이 안 피지고 그렇잖아요. 그러면서도 하루 일당 14만원이 들어가는 뭐 진짜 한국의 아줌마들은 대단합니다. 한국의 아가씨들 그런 데 시키면 뭐 할 수 있을까요? 저도 못합니다. 물론 은 손을 막 다시 물 가져가지고 살짝 놓고 다시 또 굴 박신하죠. 껍데기 까는 거 진짜 그것도 극한 직업입니다. 서로 막 돈 내기가 돼가지고 몇 킬로 가면 얼마 이렇게 딱딱 키로세 일당이 정해집니다. 그러니까 너도나도 막 합니다. 이거 보라서 이거 방파제 이쪽에 보면 예쁘게 이걸 뭐 등대라고 해야 되나 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설치해 놨어요. 제가 도남동 이쪽에 오면 항상 이쪽을 오게 돼 있습니다. 우리 아내하고도 이거 왔네요. 한번 찍자. 아주 예쁘다. 뭐 외국에 온 느낌 그런 게 듭니다. 여기가 어디 뭐 이국제입니다. 조형물이 이거 빨간 등대도 있고 그렇고요. 남도가 내려가 볼까요? 이렇습니다. 보면 예쁘요. 여기가 단순한 것 같기도 하지만도 그래도 예쁩니다. 그래서 통영 도남동 오면 여기 한 번씩 와요. 여기 자 이렇게 이리 있어요. 아, 이 밑에 기둥이고 예. 도남항 동방파제 등대 연필등대라는 연필등대 아 글립 배경 여기가 연필 모양이랍니다. 아 연필등대 등대라고 하면 되네요. 동선아 김상호 시도 시비가 또 서가 있네요. 그 다음에 청마 유치환 깃발 이 뭐야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너무 유명하시죠. 유명하십니다.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시죠. 대단한 사람입니다. 이 쓴 사람. 여기는 뭐 자기 이름 써놓은 데 없나? 하도 사람들은 뭐 자기 흔적을 남기려고 하니. 가면 이거 연필 등대. 이래 하면 되겠네요. 연필 등대. 아. 이렇게, 아. 이달의 등대.
이달에 등재됐네요. 2021년 8월에요. 그래가지고 아주 등대가 예쁘다고 이렇게 인증 마크도 돼 있네요. 내려가면서 높아요. 밑에서 꽤 높아요. 그래가지고 아까 돌아왔던 청마유치원 깃발 김상욱 시인의 봉선화 연필 등대 이렇게 걸리비도 있네요. 마리나 리조트 있고 뭐 좋습니다. 통영 오면 심심하면 여기 산책하시면 돼요. 연필 등대 이렇게 세워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니 이상한데 그냥 이걸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